MBTI 심리 테스트 마피아 게임 편. 마피아 게임에서 자신이 마피아임을 숨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당신은 어떤 타입입니까? 두 그룹에서 각각 하나씩 선택하세요. 첫 번째 그룹 1. 논리적이고 일관된 상황을 만들어서 자신을 변호한다. 논리적으로 규칙과 상황을 설명하기. 2. 게임의 규칙과 타인의 행동을 분석하여 전략적으로 대처한다. 타인을 지목하고 상황을 주도하기. 3. 감정적으로 호소한다. 자신의 감정을 진정성 있게 표현하며 신뢰를 얻기. 4. 타인의 감정을 읽고 그에 맞춰 행동한다. 타인의 감정을 이용해 주의를 돌리기. 두 번째 그룹 A. 게임의 흐름과 패턴을 예측하여 행동한다. 미래의 가능성을 예측하고 대비하기. B.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여 혼란을 조성한다. 새로운 시나리오를 제시하기. C. 과거의 경험과 게임 내에서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행동한다. 과거 경험, 입증된 정보를 활용한 근거를 제시하기. D. 현재의 상황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빠르게 대처한다. 빠른 행동과 반응하기. 모두 선택하셨나요? 그럼 이제 두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1순위로 다른 하나를 2순위로 지정하세요. 어떤 기능을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당신의 MBTI 타입을 연결해보세요. 번호에 숨겨진 기능은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알려드립니다. 1순위 A번, 2순위 2번을 선택한 당신. 인티제, 지금 이 타이밍에 의사가 나온다고? 자기가 물리니까 한 타임 살아보겠다고 저렇게 하는 거임. 쟤는 한 타임만 살아남으면 이미 원하던 바를 얻은 거지. 한 턴 살아서 한 명 더 죽이고 죽겠다는 거임. 그러니까 지금 쟤를 먼저 잡아야지. 미래의 가능성을 예측하고 대비하여 전략적으로 룰을 이용하는 인티제였다. 1순위 C번, 2순위 2번을 선택한 당신. 인티제, 이번에 무조건 의사를 살려야 돼. 저번에 의사가 죽어서 망했었잖아. 의사인 사람 손들어. 과거에 입증된 방법으로 진행하기 위해 전략을 마련하는 인티제였다. 1순위 2번, 2순위 A번을 선택한 당신. 엔티제, 우리가 이기려면 지금 쟤를 투표로 제거해야 해. 의심당하니까 이렇게 몰아가잖아. 의사는 이제부터 나만 살려라. 전략대로 상황을 주도하기 위해 미래의 가능성을 예측하는 엔티제였다. 1순위 2번, 2순위 C번을 선택한 당신. 엔티제, 얘가 마피아야. 일단 얘한테 투표해. 그동안 마피아들이 다 이렇게 행동했잖아. 100%야. 나 믿어봐. 맞다니까. 전략대로 상황을 주도하기 위해 과거의 경험을 활용하는 엔티제였다. 1순위 B번, 2순위 1번을 선택한 당신. 엔티! 야! 봐봐! 의사가 나 의사야! 이러면 바로 킥! 타임! 의사가 의사라고 말하면 죽는데 왜 말하겠어! 범인은 바로 당신이야! 상황극, 직업 대입 등등 다양한 가능성으로 혼란을 조성하기 위해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엔티비였다. 1순위 1번, 2순위 D번을 선택한 당신. 이티, 지금 6명인데 내가 죽으면 시민이 5명 남잖아. 그럼 못 이긴다니까. 너 다리를 왜 이렇게 떨어? 너 마피아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현재 상황에 빠르게 반응하는 이티비였다. 1순위 D번, 2순위 1번을 선택한 당신. 에티, 눈 마주쳤는데 왜 피해? 하는 행동이 얘네 둘이 마피아야. 현재 상황에 빠르게 반응하며 논리적으로 근거를 제시하는 에티비였다. 1순위 1번, 2순위 B번을 선택한 당신. 인티, 이제는 이 사람이 한번 마피아일 때가 됐어. 게임 모르는 척하는 마피아일 수도 있음. 룰을 모르는 거나.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인티비였다. 1순위 A번, 2순위 4번을 선택한 당신. 인프제, 원래 마피아 게임이 의사가 처음에 의사라고 밝히면 죽을 수 있어서 숨기려고 할 수 있지. 근데 의사가 두 명이면 당연히 의심스럽지. 의사는 시민 편 아니야? 일단 의사가 두 명이니까 진짜 의사를 찾아야 한다니까. 게임의 흐름을 예측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용해 주의를 돌리는 인프제였다. 1순위 C번, 2순위 4번을 선택한 당신. 인프제, 원래 마피아들이 말이 많아지잖아.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잖아. A가 지금 너무 말이 많아. 과거에 입증된 방법으로 진행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이용해 주의를 돌리는 이프제였다. 1순위 4번, 2순위 C번을 선택한 당신. F제, 여러분 전 정말 시민입니다. 손발이 척척 맞는 게 이 둘이 마피아일 수도. 분위기를 주도하기 위해 과거의 경험을 활용하는 F제였다. 1순위 4번, 2순위 A번을 선택한 당신. 엠프제, 너 의사야? 내가 봤을 때 얘가 의사야. 이렇게 순진한 친구들은 마피아가 아닙니다.
분위기를 주도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고 예측하는 엠프제였다. 1순위 D번, 2순위 3번을 선택한 당신. FP! 내가 의사야! 난 진짜 마피아가 아니야! 내가 마피아면 이렇게 불안하지 않았을 거야! 현재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신뢰를 얻는 FP였다. 1순위 B번, 2순위 3번을 선택한 당신. MFP, 내 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내 진지한 표는 항상 맞다고. 저 사람이 시민이면 다음에 나 죽여요. 여러분, 전 정말 시민입니다. 아무도 나를 안 건드렸으니 시민이지. 상황극, 직업 데이팅 등 다양한 가능성으로 혼란을 조성하기 위해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MFP였다. 1순위 3번, 2순위 D번을 선택한 당신. MFP, 난 근데 진짜 아니야. 내 눈을 봐봐. 얘가 마피아야. 내가 봤을 때 일단 2형이야. 자신의 감정을 진정성 있게 표현하며 신뢰를 얻기 위해 현재 상황에 빠르게 반응하는 MFP였다. 1순위 3번, 2순위 B번을 선택한 당신. MFP, 난 정말 마피아가 아니야. 진짜 억울해. 얘가 마피아라서 속이고 있을지도 몰라. 모자를 옆으로 쓰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임. 자신의 감정을 진정성 있게 표현하며 신뢰를 얻기 위해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인프피였다. 각 번호에 숨겨진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TI, 논리적이고 일관된 이야기 만들어내기. 2. T, 게임의 규칙과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분석하여 전략적으로 대처하기. 3. FI, 자신의 감정을 진정성 있게 표현하며 신뢰 얻기. 4. FE,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읽고 그에 맞춰 행동하기. A. NI, 게임의 흐름과 패턴을 예측하여 행동하기. B. NE,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여 혼란 조성하기. C. SI, 과거의 경험과 게임 내 사건들을 바탕으로 행동하기. D. SE, 현재 상황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빠르게 대처하기. 같은 MBTI 유형이라도 어떠한 기능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다른 선택지를 고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단편적이지 않고 입체적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능을 사용하는지가 달라지는 것. 핵심 선호 기능을 이용한 사고가 선호 기능인 MBTI로 연결된다. S, N, T, F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기능을 사용하여 저 선택지를 골랐는지 테스트해보세요. 사람은 입체적인 존재로 S, N, T, F 네 가지 심리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능을 선호하고 비선호하는지, 어떤 기능이 핵심적이고 비핵심적인지를 구분하여 티저얼과 함께 자신의 본질적인 성향을 찾아보세요.